자기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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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쌤들 올 시간이 됐는데. 안녕하세요, 보스.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쌤들. 아, 어서 와요. 오셨네요. 아,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도 입고 와주세요. 아니에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할 쌤 어딨지? 어, 할 쌤. 어, 우리 할 쌤. 자, 우리 쌤들 인사하시고. 어느덧 우리 보이는 스크린 말이죠. 네. 중반에 접어들어. 아, 벌써요. 벌써 중반. 시간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수강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아~ 지금 난리가 인터넷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게 다 우리 쌤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예? 월급 올려주세요. 아, 우리가 월급 얘기를 했던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강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 보스가 네. 오늘 특별히. 특별히 어마어마 정말 어마어마한 강사 케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름하여 마인드 힐링을 위한 심리 상담소예요. 심리 상담 정말 필요하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자, 우리 저기 뭐야 얘기하세요, 선우 쌤. 왜냐하면 또 1차 강의를 잘 마쳤는데 이제 또 다음에 베스트가 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 그렇죠. 그럼 뭐 사소한 고민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쪽이 퀴즈는 어때요? 아, 저는 네. 아, 과연 선생님 직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오, 할 수 있죠. 그런 선생님에 대한 네, 직업 사실 연예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지요. 네. 뭔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그 쌤들은 사실 연예인을 해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비주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소를 설치를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있는 거 오늘 마음껏 토해내면서 힐링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칠판에 보시면 세 가지의 각자 다른 컨셉의 영화가 있죠. 영화가. 네. 아~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로맨틱이죠. 라라랜드. 아, 로맨틱은 부산행인데. 저는 부산행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비. 좀비, 부산행. 안녕. 안녕하세요. 아, 이 존댓말 써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 귀여워. 고민이 뭐예요? 제 고민은요. 네. 독사가를 먹은 기분이. 에? 뭐라고요? 독사가 알아요? 백설공주. 백설공주. 그건 내 나한테 있는데. 독사가요? 그 내 치마는 내 뱃살공주 치마는 내 집에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런데 독사가도 먹고 난 쓰러져요. 저 쓰러졌어요. 그럼 이서 왕자가 나타나 난 뽀뽀해줘서 그럼 내가 살아나서 이서 왕자랑 주아 공주는 행복하게 살아나요. 저 독사가 뭐 쓰러졌어요. 아, 지금 쓰러졌어요. 일어나요. 괜찮아요? 봐라, 배 선생. 괜찮아? 살아났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오. 여러분, 침공 아세요? 침공? 이게 자기는 몇 번 집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007까지? 응. 오케이. 근데 이거 침묵이니까 말하면 안 돼요. 웃으면 안 돼요, 그리고. 웃으면 안 돼요? 네.
7까지? 응. 오케이. 안녕. 아, 반말로 해도 되나? 아, 너무 귀여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민은 선우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재밌고 웃기거든요. 오케이! 아, 이게 선우쌤처럼 재밌고 웃기고 싶어요. 너무 웃기고 싶은데 수업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화쌤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요. 다섯 살. 괜찮아요? 심장 괜찮아요? 주사 맞아야 돼요. 주사 맞아야 돼요? 어. 저 주사 무서워하는데. 난 안 무섭지롱. 안 아프게 놔줄 수 있어요? 멋있죠? 어디다 맞? 엉덩이? 아우 그 아야! 아, 안 아프게 놔줘야 돼요. 아! 호해줘요, 호해줘요. 어, 형 고민 있잖아요. 저요? 저는 약간 이제 선생님이라는 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월급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게 제 고민이에요. 약을 먹으면 돈 조금만 사게 될 거예요. 아, 약 처방해 주시면 안 돼요? 어. 이름은 먼저 케빈이요. 케빈. 너무 귀여워. 인형 보는 거 같아. 케빈.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귀여워. 우와. 형 약 열심히 먹어요. 화나. 화나. 이게 뭐야? 방법. 어떤 카드를 선택하셨습니까? 제이콥 씨의 고민은 어떤 거죠? 요새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 영훈이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도 그 영훈이처럼 잘 생겨질 수 있을까요? 좋은 카드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데스? 죽음? 앉아 계세요. 살아야 돼. 우리 형 죽으면 안 되는데. 무슨 일이죠, 갑자기? 아브라카타브라 갑자기 나오는 거. 이 카드 해석 접을게. 이거 왜 접어요? 대수가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저는 카드를 조작할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이콥 쌤도 충분히 잘생기셨고 이미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네. 내 고민을 들어준다고? 눈높이가 맞아야 되니까? 내가 인강 수업 강사인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가 고민이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당직의 고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빈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창민입니다. 아, 근데 딱 봐도 누나 목소리다, 이거. 이게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아, 근데 뭔가 이상하다. 되게 이렇게 지금 내 일하는 장소에서 누나랑 통화하니까. 야, 나도 밖에서 이렇게 통화하니까 뭔가 누나, 이상하다. 어딘데 지금? 통화 이렇게 자주 안 하잖아. 나 그러니까. 지금 밖이야, 지하철. 어디 가고 있어? 나 운동하러. 그럼 몇 시에 끝나? 나 10시. 되게 오래 안 해?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게. 여보세요? 예, 하민님. 밥도 잘 먹고 잘 자네.
예, 예, 예. 잘하고 있지? 경애되긴 한데 막 이렇게 와서 막 그 말하고 토크쇼 같은 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나? 예. 어, 형 너무 하는 것도 보고 너도 형 생각해보면서 하면 되잖아. 열심히 하라. 예, 할머니. 먹는 거는 먹을 때가 되면 잘 먹고 예. 잘 거고 이제는 연습고 거진한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열심히 하는 일만 잘해. 예. 선생님 말 잘 듣고. 예. 알았어. 예, 할머니 사랑해요. 아, 나도 사랑 힘써. 예, 할머니. 열심히 하라. 예.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수업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만났네. 아주 반가워. 세훈 튀김 어디 갔어요? 오늘은 김말이야. 오늘은 김말이. 니네 이거 경고에 두 번 걸리잖아? 아주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자, 쌤은 오늘 언어 특강으로 나왔어. 뭐로 나왔냐면은 발음과 딕션 따라해봐. 발음과 딕션. 이풀기. 너희들이 평소에 입을 언제 풀어? 노래 부르기 전. 양치할 때. 노래 부르기. 양치할 때 아주 좋아. 운동하기 전에 입을 풀듯이. 뭐? 야, 집중하라고.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듯이 말하기 전에도 입풀기가 꼭 필요해. 미세한 발음 차이가 정확한 발음을 좌우하거든. 에리가 넌 특히 잘 들어. 네. 넌 MC가 꿈이잖아. 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입을 최대한 풀어놔야 해. 이자 입을 각자 방식대로 풀어봐. 가갸 거겨 연습법. 가갸 거겨 연습법.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리고 아부터 이까지 넣어서 또박또박 한자 한자 그냥 말하면 발음하면 되는 거야. 가갸 거겨 고규 구규 극이. 오. 오. 한번 해봐. 가갸 거겨 고규 구규 극이. 오. 가갸 거겨 맞지 이제. 가갸 거. 이번에는 시옷을 넣어서 한번 해볼 거야. 사샤소 시옷소 시옷소 시옷스 시. 자 영훈이 너 아까부터 자꾸 안 하는데 일어나서 한번 해봐. 사샤 서셔 소수 슈슈 칠시. 에릭 일어나서 해봐. 사샤 서셔 소쇼 수슈 칠시. 많아질수록 좀 뭔가 발음이 많이 꼬이지. 네. 네. 그게 너희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야. 자, 쌤이 그럼 빠르게만 보여주세요 쭉.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나냐 너냐 노뇨 노뉴 느니 다자 더저 도조 도조 드디 라랴 러려 로류 루류 르리 뭐야? 바벼 버벼 보뷰 보뷰 사샤 서셔 소슈 수슈 스시 아야 어여 오유 오유 이 자자 저저 조주 주주지 차차차차차차차차차 가갸 거겨 고교 구교 극이 다자 더저 도조 도조 드디 바벼 버벼 보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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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샤 허셔 호쇼 호쇼 으이 대단하다. 맞네. 랩도 잘해요? 어? 랩 잘해요? 어, 랩... 제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어? 랩 보여주세요. 랩! 저희 애들도 랩 한번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먼저 자신 있는 사람 뭐 일어나서. 저희 학교에는 영훈이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다 같이 소리쳐봐. The boys 언제나 더 비긋해 함께. 봐봐, 영훈이도 아까 사샤 서샤 그거 안 됐지? 보여줘! 보여줘! 내가 지금 이 빠르게 하는 랩의 가사를 알아맞춘 사람에게는 내가 세뱃돈을 줄게. 우와! 하그로 깡으로 함부로 까부로 양부로 담으로 잠으로 잡으로 감으로 배터. 아, 정답. 정답. 아그로 깡으로 함부로 나부로 더바로 더바로 배터. 아그로 깡으로 함부로 맞을 수 있다. 함부로 아이 땡땡땡. 아그로 함부로 까부로 양으로. 아니야. 자, 한번 들려줄게. 자. 뭐지? 아그로 깡으로 함부로 까부로 양부는 담으로 잠부를 잡으러 감으로 뱉어. 아그로 깡으로 함부로 까부로 양부는 까부리대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그로 깡으로 함부로 까부로 양부는 소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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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예스! 아그로 깡으로 함부로 까부로 양부는 담으로 잠부들 잡으러 감으로 뱉어. 잠부를 잠부? 잠부들. 자, 강한 발음. 발음을 좀 더 정확하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혀의 힘을 길러야 돼.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발음 연습 꿀팁을 딱 알려줄게.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이런 소리들을 뭐라고 부르는 소리 아니야? 아, 저요. 된소리. 된소리 맞아. 뉘 아주 칭찬해. 의에 넣어서 한번 발음해보자. 끄뜨뿌뜨뜨. 혀를 앞니 뒤에 강하게 붙이는 글자가 뭐야? 끄뜨뿌뜨뜨. 주변에 보이는 모든 글자들을 이 뜨 쌍디귿으로 발음을 하는 거야. 오. 강아띠. 강아띠. 강아띠 이런 강아띠. 식으로 강아띠.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이제 혀 이름이 진짜 강아띠. 혀 이름이 길러지게 돼. 강아띠. 강아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 쌤은 도도하고 섹시하다. 떠누 쌤은 또또하고 떼띠하다.
아주 정확해. 아주 잘했어. 자, 자, 수현에게 박수. 하나 더 해볼게. 치즈를 좋아하는 선우는 더블 치즈만 먹지요. 화라 일어나봐. 치즈를 좋아하는 선우는 더블 치즈만 먹지요를 쌍디귿을 넣어서 한번 응용해서 말을 해봐. 치즈를 좋아하는 선우는 더블 치즈만 먹지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내가 원하는 게 저런 거였어. 자, 거 아니야? 활보라 잘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난 선물. 뉴, 뉴가 잘하더라고. 뉴 일어나. 자, 치즈를 좋아하는 선우는 더블 치즈만 먹지요. 앉아. 네. 자, 다음 수업도 이제 또 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만 마칠게 얘들아. 안녕. 뭐야? 와, 이거 잘 어울린다. 멋있다. 뭐야? 와. Okay. Everybody, chip chips. Hi, I'm Jacob. We are your English teachers, and we are going to teach you English, and we're going to speak in English because this is English class. So you better listen well. Okay? Yeah. Yeah. Yes. Okay. My name is Kevin. I will also be teaching you English today. You can eat quieter, please, students, or else I will whack you with this notebook. 언어 특강 English class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살다 왔잖아. 근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잘못된 콩글리시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콩글리시 대한 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갈 거야. 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뭐죠? 바바리. 바바리요. 네, 바바리. 바바리 코트. 이게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와. 원래는 Burberry coat. Burberry coat. Burberry coat. Burberry coat. 저 발음 좋죠. Burberry coat. 버버리는 이 코트를 처음 만든 영국의 한 브랜드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인데 네, 원래는 명칭이 뭐죠, 케빈? 명칭. 명칭. 네, trench coat. 자, 한번 정리하자면 okay. 바바리, 한국인에겐 이 코트죠. 올바른 단어는 trench coat, trench coat. 쌤 너무 알아듣게 잘 해주신다. 감사합니다. trench coat. 아무튼 지금처럼 브랜드 이름이 상품명으로 불리는 비슷한 단어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post-it. post-it 아시죠? 네. post-it. sticky notes. Sticky notes. 찐덕거리는 노트. 이해했다 하면 오키도키 하면 맥킨토시. 한번 해봅시다. 오키도키 맥킨토시. 나이스. 발음이 굉장히 한국스러웠어요. 나이스. 충전할 때 꼭 필요한 이게 뭐지? 콘센트. 콘센트. 한국에선 이걸 콘센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콩글리시야. 그래서 진짜요? 외국인에게 콘센트는 consent이라는 단어는 consent. 허락이라는 뜻이야. 아.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콘센트 찾는다, 허락 찾는다로 이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이건 정말 필요한 거네요. 맞아요. 와, 진짜. 근데 너희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는데 집중해서 보자. 네. 네. 아, Excuse me. Hi, how can I help you? Where is the consent? One more time. Consent, consent, consent. Jacob, any idea what he's trying to say? No, I don't know what he's trying to say either. Why don't you ask him one more time? Okay, sorry, one more time. Consent, consent, consent. Oh, you mean plug socket. Oh my god. Oh no, I don't like soccer. No, no soccer. Sorry, I don't think we have any here. 뭐라는 거야? Consent, oh my god, consent. 실례합니다.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기 혹시 허락 있나요? 허락이요, 허락. 허락. 허락 모르세요, 허락. 형, 이 손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글쎄,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번 다시 볼게요. 죄송해요,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머나 세상에. 허락, 허락. 아, 플러그 소켓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허락, 허락. 죄송해요, 저희 없는 것 같아요. 허락! 와! 어때? 이해가 됐어? 예스! 완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콘센트가 아니라 플러그 소켓. 플러그 소켓. 플러그 소켓.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콘센트는 concentric plug에서 변형되었고 허락 또는 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조심합시다. 사이다! 한국인의
한국인에게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시키면 다 알잖아요. 네. 하지만 외국 식당에 가서 Can I have some 사이다라고 하면 사이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또 따로 있어요. 사이더. 아. 탄산이 들어간 음료. 소다? 그러니까 아, 에이드. 하지만 우리가 뜻하고 싶은 사이다를 시키고 싶으면 스프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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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에서 강남스타일 나오면 뭐라 할 거예요? 어? 사이더. 센트 좋아. 알겠어. 자, 우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아, 벌써 끝이에요? 질문은 안 받나요, 질문? 아, 질문 있어? 질문이요? Teacher, teacher, teacher. I have question. 잠깐만요. Teacher, 선우가 아주 좋은 좋은 포인트를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직업을 이제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학생 아니면 선생님. 작가님, 쌤. 선생님 이렇게 불러도 자연스럽잖아요. 네. 하지만 외국에서 그러면 약간 성의 없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약간 진짜? 이름을 알기가 약간 귀찮아서 그냥 teacher 아니면 writer 그것보다 그냥 이름으로 Kevin. 아니면 더 높은 사람한테는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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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Mr. Lee. Mr. Lee. 네, 자 오늘 수업은 이만 오케이. 매키토시! 나이스! Thank you very 감사! 오케이. Thank you very and 감사! 세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하영 반갑습니다. 학년쌤입니다. 마 반갑다. 마 니들 내가 왜 여기 오는 건지 아나? 사투리. 사투리. 자, 뭐라고 해?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 어떤 목적을 갖고 왔냐? 먹는 목적. 아니죠. 여러분의 언어 특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 우리들이 니네한테 사투리 한번 알려주려고. 제주도에서 왔고요. 오! 활쌤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출신이다. 경상남도 출신이다. 경상남도 부산 사나이다. 부산 사나이가. 이 부산이다.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즉, 학투리. 학투리. 학투리, 적으세요. 나는 기만 안 한다. 활투리다.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간단한 퀴즈를 좀 준비해봤어요. 퀴즈 단어. 했나요?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굉장히? 어려봤자 뭐. 아니 퀴 안 진 퀴 왜 이렇게 커? 안 보여 너 때문에 실패하니. 목 좀 줄여. 아 그치. 그래서 제가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제주도에 맞춰! 와 진짜 긁어줬어요. 비행기. 참고로 이 사투리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비행기. 아이스크림. 빙하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퀴즈라고 하면 이게 비슷한 단어일 것 같잖아요. 제주도 사투리는 완전 달라요. 아 그런가? 뉴. 네. 겨울에 난 아기. 힌트 주세요. 아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시만. 힌트 주세요. 학년 쌤이 지금부터 몸으로 힌트를 줄 거야. 아! 큐! 에? 큐! 아 학년. 큐! 큐! 닭. 주연. 주연. 병아리. 선우. 아 큐! 정답. 아, 와! 닭. 비행기. 병아리. 나 하나만. 잘생긴 주연 하나만 줄래? 자. 닭은 뭐예요? 빙어른. 그런 거 없어요. 닭이에요. 상해기. 닭은? 닭. 해. 꼽다. 어? 단어예요. 아, 단어. 이건 부산 사투리. 새롭다. 저녁. 해롭다. 자, 힌트를 주겠습니다. 학년쌤보다 저 활이 해꼽습니다. 현재 잘생겼다. 아오. 잠깐 현재 나와봐. 어, 맞아. 현재 나와. 아, 현재. 어, 시끄러워. 현재 어리다. 날씬하다. 오, 비슷해. 어, 뭐야? 현재. 영훈. 현재. 비율이 좋다. 땡. 영훈 나오구라. 잠시만. 에릭. 자, 이게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자, 아, 멸치가 에릭 부품없다. 에릭 잠깐. 잠깐만요. 에릭 잠깐 보조하자.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어보는 거야. 자, 그치. 자, 계속 있어. 계속. 여기 쓰면 돼. 그대로. 나 해꼬우니까 한. 아, 오케이. 뭐야? 에릭. 가볍다. 맞아요. 아~ 오케이! 해꼽다 이코르 뭐라고? 가볍다! 고구마는 제주도 방언으로 가면은 감저. 자, 감저는 뭐예요? 고구마!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제주도 역사를 다룬 영화. 초성! 초성을 해주세요! 맞아, 초성 재밌겠다. 주스. 아, 선우. 장산. 아! 네. 큐! 네. 잠수! 자, 그럼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아, 조소다, 조소. 현재! 네. 지송. 잘 들으세요? 지송. 지순. 아! 큐! 지술. 오, 뭐, 어떻게 알았어? 근데 무슨 노래 부른 거예요? 유리구슬. 네, 지슬이 감자를 제주도어로 표현하면 지슬이요. 삐키. 오! 내 좀 삐끼다 오늘. 현재! 현재! 삐졌다! 어, 맞았어. 오, 진짜요? 오, 자. 진짜?
삐끼따를 맞췄으니까 일어나봐. 흥치 뿡 삐끼 모사 한번 보여줘. 맞아, 맞췄으니까 해야 돼. 우와. 흥치 뿡. 선생님 포인트 방귀 깼어요. 아, 정답 현직 감자 먹었어요. 감자. 너희들 노래 많이 듣지? 네. 더보이즈 노래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사투리로 번역한 노래 가사를 읽어주세요. 아~ 이번에 맞히는 사람에게 부산 자갈치 시장 옆 편의점에서 어렵게 구해온 편의점이요? 네. 자갈치, 오징어 심, 새우깡 과자 줄 거예요. 와. 아~ 그거 여기 편의점에도 있는데. 한 번에 다 주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못했던 말, 따심 못한 그 말. 오라방의 송호조스다. 손! 손 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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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선배님의 존나! 아비마제! 축하해요. 자, 오늘 욕 봤어, 얘들아. 다들 복사 수고하셨다. 다음 교실에도 훌륭한 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나는 먹을 것을 가져왔어.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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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워 먹어, 구워 먹어. 뭔 냄새야? 힘들나? 어! 튀김 좋아해? 아! 아! 네, 저거 먹고 싶어요! 딱 뒤집어. 오! 치킨을 가져왔어. 오! 없나! 없나! 없나!